여정연의 한국관광 화진포 해수욕장.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화진포 해수욕장을 다녀왔습니다. 화진포 해수욕장은 호수와 바다가 어우러진 절경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의 별장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화진포 호수는 예전에 동해바다였던 것이 바다와 격리되어 호수가 되었으며 면적은 골프장 두 개 규모인 72만평, 호수의 둘레는 16km나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화진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시주원 성녀에게 시주는 하지 않고 골탕만 먹였다고 합니다. 마음씨 착한 며느리가 승려에게 시주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고 결국은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비운을 겪었다고 합니다. 화진포에는 이화진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곳은 38선 이북이라 김일성의 별장이 있었던 곳이고 6.25 전쟁 이후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부통령이 별장으로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화진포 주차장에 도착하면 화진포 콘도와 지역 특산물인 명태 조형물 그리고 화진포의 성이 관광객을 반깁니다. 화진포의 성 앞 해변은 바위가 많은 편입니다. 잠시 동안 동해 바다의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의 성은 1938년 독일인 베버가 시공하였으며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1964년에 재건축하여 군인 휴양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방 안에는 벽난로와 라디오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면 화진호와 동해바다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진포성의 인근에 있는 콘도는 군인 휴양지로 국방부 관계자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화진포의 성과 달리 이기붕 별장은 화진호를 조망하기에 적절한 곳입니다. 네, 관광객들을 따라 화신 이기붕 별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별장 내부에는 오래된 전화기와 타자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기붕 대통령은 1960년 부정선거로 밝혀져 사퇴했고 아들 이강석에 의해 살해된 비운의 정치인입니다. 화진포 해수욕장 주차장에는 간단히 커피를 즐길 수 있고 또 건어물을 구매하여 귀가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화진포 해수욕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일주나 화진 한국 관광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